사람과 자연을 품은 도시, 군자베고 신도시 조경 설계 중간 보고회가 6일 글로벌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그룹 한어소시에이트와 주식회사 도아 엔지니어링 두 개 업체가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및 공간별 기본 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저희 시흥 군자베고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민들 그리고 자문위원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 군자 신도시 백옷 공원이 시흥시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일 배우 류수령의 홍보대사 위촉과 더불어 SK와 호반의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인해 군자 백옷 신도시 개발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명도시 시흥.